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도 포인트 특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전 시간에는요, 주식 이것만 알고 하자. 첫 번째 시간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렸는데요. 자, 궁금하실 겁니다. 매수 포인트보다 매도 포인트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사는 건 잘 샀다 이겁니다. 자, 어디서 던져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오늘 매도 포인트 한번 확실하게 짚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 포인트. 자, 지지이탈 저항권에서 매도. 뭐라고요? 지지에서 이탈할 때 그리고 저항권에서 매도한다. 자, 그 세부 내용으로는요, 5일 이평선 이탈 장대 음봉시 그리고 직전 저점 직전 고점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설명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죠.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핫 이슈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만 봐도 주식의 아주 많은 부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그랬죠? 앞전 시간 복습하자면요,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딱 이평선하고 인접한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이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는 뭐다? 그렇습니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를 잘 했다면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출현하죠.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 여기에서 덜렁 매수를 해버린다면 단기간에 30% 넘는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를 잘했고 여기 매도 포인트에서 매도를 좀 적당히 했다면, 자, 20일 인근에 여기 인접한 지역들이죠. 여기서 매도를 잘했다면 여기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 그런 권역인 겁니다. 20일 기법. 자, 앞전 시간 살짝 복습했죠. 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간 거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못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실시간 방송을 못 본 모양이죠. 여기 보면요, 매수 포인트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요, 20일 이평선 매매 기법, 저러한 기법을 근거로 한다면요, 여기가 다시 재매수도 한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융통성 있게 매도 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역들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이런 얘는요, 다른 종목들에도 나오는데요. 자, 시젠도 한번 보면 돼요. 시젠 참 영화로웠던 시절이 있었죠. 시젠 조금 거슬러 가보시면 돼요. 자, 5일선 이탈. 자, 어디서 매수? 20일. 다시 한번 더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어디? 20일 인근. 20일 돌파하는 인근. 20일 인근 매수. 매도는 어디? 5일선 이탈하는 여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또 한번 살펴본 바, 어디? 지지권이 이탈할 때. 어디? 직전 저점 이탈도 지지되는 부분이 이탈하는 부분 아닙니까? 직전 고점 저항시. 요거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면 시젠이 돌아섰습니다. 그죠? 강하게 돌아섰어요. 여기도 20일 이평선 기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도 매수 포인트 되나요? 안 되나요? 요 렉이 여기 20일 이평선 기법으로 한다면 여기도 컨비네이션으로 매수가 되거든요. 자, 그러한 근거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생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게 뭐다? SK케미칼. 물고 들어가요. 5%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SK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기법의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매수 포인트 아닌가요? 맞죠? 그럼 어디서 매도? 자, 이런데 월선 이탈. 그죠? 장대 음봉. 다시 매수는 최근에는 다시 20일, 60일 돌아서는 여기 매수 포인트. 그죠? 자, 지지에서
지지가 무너지면 매도, 저항권에서 매도. 그렇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 라인을 보면요. 여기가 뭐다? 그렇습니다. 직전 고점은 뭐다? 그렇습니다. 저항이에요. 저항. 그죠? 또 저항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지됐던 데가 무너지니까 못 넘어가고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 밀리죠. 자, 저항권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대 저항. 여기 잘 지지하다가 지지가 무너지니까 한번 반등했는데 다시 지지로 다시 하지 못하고 밀리니까 다시 저항. 자, 이번에도 저항권에는 임박했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돌파 가능하다 봅니다. 왜?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 있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자, 아까 시젠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시젠 보시면요. 차트 모양 거의 비슷하네. 그죠? 어떻게? 여기서도 직전 고점 돼서 밀려버리죠. 그죠? 자, 그리고 지지가 이탈되면 그것도 저항이라 그랬죠. 아, 매도라 그랬죠. 여기가 한번 지지되다 밀리니까, 그죠? 잘 못 넘어가죠.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확 무너지니까 확실하게 밀리는 부분이죠. 저기가 매도 포인트인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 무너지면 이렇게 확 폭락합니다. 그죠? 지지 이탈 시 매도, 저항권 직전 고점 인근을 가니까 밀리죠? 그죠?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 여기 저항받았던 데 가니까 밀리죠? 희한합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지와 저항이 주식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기도 예전에 지지했던 권역이고,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평선 다 돌려냈죠? 이렇게 잘 갔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면 여기 무너뜨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죠. 이렇게 밑에 받쳐놓고 있을 때는 지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뭐? 이평선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 여기가 지지하면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확 무너지면서 지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그죠? 지지가 무너지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여러분들 너무나 관심 있고, 닥터K가 아주 높은 확률로 매도 포인트 잘 맞춰내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매도해라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봐요. 그동안에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자, 매수는 어디다? 이런 권역 매수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 구간에서 40% 먹었습니다. 4일 여기 구간에서 40% 먹었어요. 어떻게? 닥터K의 참 환상적인 리딩이 있었죠. 여기서 매도입니다. 어떻게? 왜? 봐요. 5일선 이탈하려는 장대 음봉. 그죠? 목표치 달성 이후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매도다. 이번에는 예측 매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포인트 특강 두 번째, 예측 매도.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릴 때, 볼린저 밴드 이탈 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예측 매도 중에 하나, 시장 하락 예상 시. 자, 그러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해요. 자. 여기가 136,000원, 그리고 여기가 187,000원. 그러면 약 5만 원 정도의 상승폭이죠? 5만 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널로 계산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계산해도 됩니다. 벌써 답 나왔죠? 여기서 5만 원을 더하게 되면, 그죠? 23만 7천 원 아닙니까? 23만 7천 원.
이거 껐다리 다 떼고 계산해봐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자, 여기 14만 6천원과 18만 6천원의 갭이 5만 천원권입니다. 여기서 5만 천원을 더하게 되면 23만 8천원권입니다. 23만 8천원. 자, 그래서 목표치 임금까지 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시 눌려주고 치고 가는 부분, 올라갔다 눌려주고 가니까요. 여기, 목표치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공부했다면 알수 있겠죠? 5만 천원 더해봐요. 야, 17만 4천에서 5만 천원 더하면 20, 그죠? 22만 5천 원입니다. 맞죠? 5만 천원 더하면 22만 5천 원입니다. 23만 2천 원 넘어섰죠? 거의 인접했다 이겁니다. 그죠? 거의 인접하면서 흔들리죠? 여기서 매도 딱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해필 운동 가가지고 매도 안한분 있었어. 그 다음날 장 시작하자마자 던져, 던져, 던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삽니다. 27%, 10, 여기 사자마자 14%, 4%, 40% 매수 권장. 자, 그거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봐요. 녹화 방송으로 다 해놨으니까요. 수익 공개에도 가면 있습니다. 자, 매도의 근거가 되나요? 매도의 근거가 되나요? 목표치만큼 달성 이후에 흔들림 나오고 있고, 흔들림 나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죠? 볼린저 밴드가 삐져났다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27% 먹어내고 다시 매수. 왜? 지지지 않습니까? 지지.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여기서 다 던졌어요. 여기 달아서 8%, 여기 몇 프로입니까? 13% 빠지고 8% 빠지니까 놀래가 다 던졌는데 닥터케인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매수해서 대박이 나는 권역입니다. 이게 기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닥터케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측 매도 권역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매도 포인트 잘 잡아갈 수 있다. 그럼 최근의 경우 그럼 또 한번 말씀드려보죠. 그죠? 자,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전에 30만 원권에서도 매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야 그죠? 주식으로 여러분들 배당받고 이러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데 여기서 매도 의견 드립니다. 뭐?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직전 고점 뭐다? 직전 고점 뭐다? 저항입니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대박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날짜 챙겨봐요. 그죠? 9월 17일, 19일 인근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 딱 보면 알아요. 이날입니다. 매도 딱 하니까 그날 바로 빠졌어. 9월 20일입니다. 그 다음날 약간 안 빠지고 흔들흔들 하니까 반등하려고 하니까 님안 빠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용 모시기 있습니다. 밑에 박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다 무슨 근거? 직전 고점은 저항이다는 그죠? 그 근거로 여러분들께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설득력 좀 있나요?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러면 최근의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최근의 상황. 여기가 39만 원에 매도하라 그러거든요. 그죠? 목표치가 달성되고도 남았거든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왔습니까? 안 삐져나왔습니까? 삐져나왔어요. 목표치 달성 이후에 볼린저 삐져놓은 뭐다? 매도 시그널. 목표치 달성 이후에 흔들리거나 볼린저 밴드 이탈 시. 그죠? 매도 시그널. 여기는 그럼 뭡니까? 직전 고점 인근 가니까 자꾸 흔들리죠. 그죠? 자, 5일선 이탈 장대음봉. 뭐? 5일선 이탈 장대음봉 뭐? 매도 시그널, 매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언제 또 매수하라 그런 줄 알아요? 20일 지지에서 매수 됩니까? 안 됩니까? 매수 직전 고점 돌파된 부위죠? 여기는 지지거든요. 매수 딱 그럽니다. 그럼 39만에서 매도하고 32만에서 매수하면 몇 퍼센트 세이브 되는 겁니까? 그죠?
앞전 상황하고 비슷하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최근에는 또 어디서 매도 그럽니까? 자, 이평선의 성질 중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밑에 받치고 있을 땐 지지합니다만 이탈되고 나면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죠? 60일, 여기 20일 다 뭉쳐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도 그럽니다. 들어가서 찾아봐요. 30만 6천 원에 매도 딱 그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대박 빠지네. 그죠? 왜? 이평선 저항 구간이니까 매도입니다. 자, 아까 시젠의 케이스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돌파했다면 이렇게 안 무너지고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무너지잖아요. 지지가 무너졌죠? 그럼 매도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셀트리온 반등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자, 물고 들어갑니다. 하락의 목표치만큼 달성된 이후에 매수 시그널 잡을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자, 30만 2천 원과 33만 3천 원이니까 3만 1천 원이죠. 3만 원을 계산하겠습니다. 27만 3천 원권입니다. 그러면 27만 3천 원. 자, 대략 여기권까지가 하락의 목표치, N자 목표치로 달성된 권역인데 추가로 더 빠졌죠. 언더슈팅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점 있죠. 그죠?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차트를 얼마나 많이 봐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수도 받는데도 다 이런데 직전 저점대가 있는 거거든요. 하락 N자 목표치만큼 달성된 이후에 장대 양봉 서면 매수 가능이거든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필살기에 있나요, 없나요? 다음 시간에 필살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도 좀 많이 드렸습니다. 하락 N자만큼 낙폭 과대 이후에 매수 포인트 발생 시 양봉 발생 시 매수 가능. 그걸로 했다면 여기만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거 보면 확실하게 참고가 됩니다. 자, 닥터케이는 여기서 매도 시그널 이후에 셀트리온 늘 매수 의견 제시하지 않고 세튼 헬스케어를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왜? 요게 낙폭이 너무 과하고 세튼 헬스케어가 좀더 나아요. 그죠? 낙폭이 좀 덜하고 여기 올라타니까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매수, 미리 여기도 매도. 왜? 여기 그래도 20일 올라타면 지지권이잖아요. 이평선의 지지, 여기 뭐다? 60일의 저항.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매수 딱 이야기합니다. 자, 12만원 최근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12만원이니까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랬는데 지금 맞아떨어지고는 있죠. 크게 수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소개하자마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이평선의 지지권. 강하게 돌파했으니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눌려주면 관심, 매수. 매수하자마자 3.4%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정한 기준으로 매수 시그널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20일, 60일 다 돌파하니까 매수 사자마자 5% 상승. 그죠? 이러한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주식하시기 훨씬 용이하고 이 기준부터 한번 잘 따져보시고 신뢰가 간다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들 팁으로 하나 삼으시면 되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가 이탈하고 저항권에 임박하면 매도. 자, 5일선 2평, 5일 2평선 이탈 장대 음봉 넣어가면요 매도입니다. 직전 저점 이탈할 때도 매도입니다.
직전 고점의 저항을 받는 권역에서도 매도입니다. 자, 시그널이 저렇게 발생했을 때 매도도 가능합니다만 미리 목표치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흔들림 나오고 볼린저 밴드를 삐져넣는 급등을 한 그런 시점에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데 시장 하락이 예상이 될 때는 그냥 적당하니 미리 예측 매도하면서 수익을 토해내기보다는 챙겨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 포인트 특강 여러분들께 상당히 도움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일 마지막 날이에요. 3+1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자, 링크 걸렸습니다. 수익 인증되어 있는 부분, 오늘 아까 셀트리온에 관한 부분, 설명한 부분 그대로 방송 최신 인기 동영상에 가면요, 폭락장에서 환상적인 리딩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고요, 공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